오늘 또 준비한 형님들 고니 그리고 알 그리고 미더더 그 원래 뭐 가리비도 넣고 뭐 이제 꽃게도 큰 거 넣고 아 여러 가지 해물을 넣잖아요. 근데 해물이요 개 비싸긴 해. 됐고 오케이 시작하자. 오늘 양파, 파, 고추 그리고 마늘 그리고 버섯 하나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미나리가 들어갑니다. 미나리 와 해물찜에 그러니까 이런 찜에는 미나리 무조건 들어가야지. 이거 알 고니 이런 건 무조건 들어가야지. 오늘 알 고니찜 해물 맛조개하고 미더덕하고 또 한 가지 갑오징어 새끼 이게 넣어가지고 오늘 만들려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형님들 좀 고춧가루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칼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 수저로 예상 5숟갈 정도 드세요. 그럼 형님들 맛술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간장 참기름도 한 수저 넣어주시고 멸치액젓 살짝 넣어주세요. 그리고 형님들 우리 영원한 친구 한 수저 넣어주세요. 마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형님들 다들 집에 매실청 하나는 있잖아요. 매실청 하나 넣어주시고 후추 살짝 넣어주세요 형님들. 라면 스프 같은 거 그딴 거 안 써요. 양념은 이렇게 형님들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야채에서부터 물 나오고 이 해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물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. 그게 할 소리니 짱아? 그게 할 소리니?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다 잘 먹고 다 무서운 거 다 잘 타고 다 그리고 흉가 다 잘 가고 다 잘해. 형님들 절로 이동하겠습니다. 알 고니가 생선 내장이에요. 그러니까 생선에요. 어떻게 보면 뇌같이 생긴 게 그게 고니야. 고니 오늘 또 준비한 형님들 고니 그리고 알 그리고 미더덕 그 원래 뭐 가리비도 넣고 뭐 이제 꽃게도 큰 거 넣고 여러 가지 해물을 넣잖아요. 근데 해물이요 개 비싸긴 해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맛조개가 철이래요. 맛조개가 이게 맛조개가 형님들 태안하고 여기 순천하고 틀려요. 이게 순천 더 커. 속살이 더 진해. 태안은 길쭉하고 얇잖아요. 근데 이거는 넓어. 형님들 우선 넣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. 한 5분 정도만. 고니도 이것도 넣으세요. 맛조개도. 아니 솔직히 다이소에서 이걸 먼저 샀어요. 근데 뚜껑 필요 없겠지 하고 샀는데 아 이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투명한 뚜껑이 필요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왠지 딱 보는 순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다 해가 사왔는데 뚜껑 안 맞네. 이걸 왜 데치냐면 형님들 뭔가 이제 부순물 같은 것도 다 좀 제거 좀 해주려고. 오케이 좋았어. 형님들 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식용유를 하셔도 되고 참기름 하셔도 됩니다. 갑니다. 콩나물 깔아주세요. 쫙쫙 깔아주시고 그리고 양파도 위로 깔아주세요. 야 고니 아이고 고니. 그럼 형님들 이제 알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더덕 넣어주는 센스 가운데로. 그리고 형님들 준비한 갑오징어도 넣을게요. 갑오징어도 여러 가지 해물로 오늘 또 이제 고니찜을 하니까 버섯도 옆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 좋아하는 사람은 겁나 좋아합니다. 이거 개취예요 여러분들. 그리고 먹으면 맛이 장난 아니야. 여기다 형님들 우선 야채도 물이 나오지만 살짝 더 육수를 또 넣을게요. 만약에 육수가 뭐 따로 없잖아요. 아까 조개 쓰라고 한 거 쓰세요. 네, 청양고추 들어갈게요. 오케이 다 올리겠습니다. 형님들 집에서 할 때는 뚜껑 닫으세요. 그래야 그 수분이 좀 많이 나와. 너무 많이 하다. 이거 혹시나 아시겠지만은 너무 많으면은 제가 또 이제 다 먹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따로 이제 먹겠습니다. 알 고니찜은 살짝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다 형님들 맛술을 살짝 넣어주세요. 형님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. 아니 내가 쿡방이잖아. 사먹으면 다 끝나. 이게 형님들 하는 식이 틀린 게 뭐냐면 전분을 넣으셔도 돼요. 좀 쫀득쫀득쫀득하게.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물기 있게 하는 게 난 더 좋긴 해. 형 하나 알려드릴까요? 여기다 물 붓잖아? 우동탕 탕이야. 알코니탕. 아 오늘 사리는 미나리 사리 들어갑니다. 미나리 사리. 아 이거야. 여기 보이시죠? 빨갛게 된 거. 그치? 이거야 이거. 아씨 술 한 잔 마세요.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아침부터 술 한 잔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미나리 들어갈게요. 미나리. 미나리도 섞어줄 거예요 형님들. 아 매콤한 향이 장난하게 올라온다. 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깨가루 이래서 알 고니찜이 완성을 했습니다. 야 나는 솔직히 형님들 이런 고니가 많이 있는 게 난 너무 좋아. 진짜로 행복해. 간장 뿌려서 여기다가 와사비를 이렇게 짜주면 완성. 이제 잘 먹겠습니다. 어 대맛있어. 오랜만에 먹으니까 막 비맛있다 이거. 네, 알 판타스틱 제일 맛있어요. 저는요 저 진짜 얘기해드릴게요. 자꾸 요리를 뭐 잘하냐 못하냐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맛없으면 저 진짜 안 먹어요. 이거는 진짜 인정이야.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다 아세요 팬분들은. 미나리랑 같이 아 양념 너무 잘 뱄어. 우선 다 먹으라고요? 다 먹는 미션이에요? 이거? 양념 겁나 많은데 이거 농담이죠? 음식 갖다가 억지로 끝까지 먹이고 우리 그러실 누나는 아니에요.